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입니다. 부제는 담배보다 무서운 약 계속 먹을 것인가? 과잉진료의 진실을 폭로한 전직 전문의의 두 번째 양심 고백. 출판사는 더난출판. 저자는 곤도 마코토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곤도 마코토, 1973년 개오기 주쿠대학교 의학부를 수석 졸업. 그리고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유방 온존요법 선구자로서 항암제의 독성과 확대수술의 위험성 등암 치료에 관한 선구적인 의견을 일반인에게 알기 쉽게 소개했다. 또암 방사선 치료를 전공하며 환자 입장의 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의료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그리고 주요 저서로는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암과 싸우지 마라, 그리고 암 치료로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의 90%는 병을 치료하지 못한다. 단지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할 뿐이다. 조금이라도 몸이 편해진다면 그걸로 괜찮을까? 하지만 약에는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독이 몸에 쌓이기 쉬워진다. 약이 필요한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심근경색 등 목숨이 위험한 증상이 나타난 경우. 두 번째, 먹었을 때 이전보다 건강이 확연히 좋아진 경우. 약은 독이다. 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 약학부 신입생이 첫 강의 때 배우는 말이다. 그러나 의사나 약사는 약의 독성을 환자에게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몸을 믿고 몸의 소리를 잘 들어보자. 약으로부터 자유롭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방법을 이 책으로 전한다.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세컨드 오피니언 외래의 환자들이 항상 나에게 하는 질문이다. 그들은 자각 증상도 없는데 치료를 권유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나는 세 가지 마음가짐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종이에 써서 직접 건넨다. 첫 번째, 진단을 잊는다. 두 번째, 검사를 받지 않는다. 세 번째, 의사를 멀리한다. 그러면 대개는 멍해지거나 한바탕 웃는다. 그러고 나서 과연 마음에 새기겠다, 불안해질 것 같지만 노력하겠다 같은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이것은 결코 농담도 과장도 아닌 40년 이상의 의사 경력과 10만 시간의 공부를 통해 얻은 세 가지 진실이다. 의료비에 돈을 가장 쓰지 않는 나가노현이 2013년 남녀 모두 일본 최고의 장수 지역 자리에 올랐다. 나가노 현민 1인당 약값을 포함한 의료비는 최근 16년간 전국에서 가장 적다. 의사나 병상 수, 입원 건수, 입원 일수도 일본에서 가장 적은 수준이다. 반면 집에서 숨을 거두는 재택 사망률이 14.9%로 일본에서 가장 높다. 결국 나가노현 사람들은 평생 의사로부터 철저하게 떨어져 생활하고 그럼으로써 제일 오래 산다는 것이다. 향전 의료라는 말이 있다. 일본에서는 국민 한 사람이 평생 사용하는 의료비 가운데 20%가 죽기 직전에 발생한다고 한다. 이 돈이 없다면 일본 의료계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많은 금액이 투입되고 있다. 유바리 시에서는 이런 향전 의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면 모두 픽픽 쓰러지듯 일찍 죽었을까? 아니다. 반대로 일본의 3대 사망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낮았다. 대신 급증한 것은 자연사다. 이스라엘, 콜롬비아,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해외에서는 의사의 파업으로 구급 의료만 가동했더니 사망률이 낮아졌다고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을 들여 쓸모없는 검사를 하고 무의미한 수술이나 약으로 괴로워하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수명을 줄이고 있다.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는 일본에서만 2천만 명 있다. 또 아토피 환자는 1천만 명, 천식 환자는 400만 명이다. 갈수록 환자가 느는 세 가지 현대병의 증상을 억제하는 데 인기 있는 약이 바로 스테로이드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 코르티솔과 같은 물질을 합성한 것으로 면역 반응을 강제적으로 억제하고 염증과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등두 가지 작용을 한다. 그러나 증상을 억제하는 데 따르는 대가가 너무 크고 결국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별 생각 없이 아이들에게 줬다간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금단 증상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게 된다. 염증이나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효과만 보면 틀림없는 기적의 약이다. 피가 날 정도로 긁게 되는 심한 아토피성 피부염의 가려움이 거짓말처럼 딱 멈춘다. 천식 발작을 방지한다. 그 밖에 습진, 피부염, 벌레 물린 상처, 치질, 결막염 등 염증을 억제하는데도 폭넓게 사용된다. 문제는 효과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의존하기 쉽다는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사용량을 늘려가며 장시간 사용하기가 쉽다. 그러면 심한 부작용이 나타난다. 피부가 얇아져 바로 출혈하고, 온몸에 습진이 생겨 빨갛게 짓무르고, 쉽게 감염되며 위중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당뇨병이 발병하거나, 그리고 위궤양이 생겨 피를 토하거나, 위에 구멍이 뚫리고, 우울증이나 백내장에 걸리며 뼈가 삭기도 한다. 깜짝 놀라서 스테로이드를 중단하더라도 극심한 금단 증상에 시달리게 된다. 원래 코르티솔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호르몬으로 부신 피질에서 매일 일정량 분비된다. 그러나 합성 코르티솔, 즉 스테로이드가 계속 들어오면 몸은 이를 남아돈다고 인식해서 스스로 분비되지 않게 된다. 그때 갑자기 스테로이드 복용을 중단하면 코르티솔이 부족해진다. 그러면 저혈당이 일어나서 의식 상실로 다시 뇌 장애로 이어지는 쇼크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특히 이런 스테로이드 약은 피부가 얇은 얼굴이나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유아에게도 안이하게 처방되어 피해가 확대되었다. 4년간 얼굴에 발라온 여성은 약을 중단한 순간 얼굴이 염증으로 부어오르고 강한 햇볕이나 머리카락 끝에 얼굴이 닿는 것만으로도 강렬한 통증과 갑작스러운 가려움으로 긁어대고 만다. 이런 증상을 호소했다. 이런 마법의 크림이라고 믿고 의지했더니 마약 같은 독약이었다라고 털어놓았다. 금단 증상은 이뿐만이 아니다. 피부에서 체액이나 혈액이 배어나거나 피부가 벗겨져 떨어지고 만성 피로를 느끼는 등의 고통에 시달리다 못해 다시 스테로이드에 매달리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 정도로 문제가 많은 스테로이드가 전 세계의 어린이들의 천식 치료에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벌써 여러 해째 키 성장이 억제될 뿐더러 그 영향은 스테로이드 사용을 중지하고도 이어진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다음은 혈압약입니다. 기준치보다 혈압이 높은 사람이 약으로 수치를 낮추면 수명이 늘어난다는 증거도 없거니와 혈압을 약으로 낮출수록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지고 사망률이 오른다. 혈압을 불필요하게 낮추면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고 혈액이 응고되어 혈관에 쉽게 쌓이기 때문이다. 또 혈압 강화제를 먹지 않는 75에서 85세 고령자,
5,000명을 추적한 결과 혈압이 180 이상인 사람이 가장 오래 살고 140 이하인 사람들의 생존율은 크게 낮았다. 나이를 먹으면 혈관이 곧고 좁아지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야 몸에 혈액이 잘 돌게 된다. 나는 위 혈압이 연령에서 110을 더한 수치, 다시 말해 60세 이상일 경우 혈압이 170 이상이어도 혈압 강화제를 쓸 필요는 없다고 본다. 두통이나 현기증, 의식장애 등의 자각증상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혈압 강화제는 생명을 단축시킬 뿐이다. 또 일본 인간독협회는 65에서 80세 여성의 건강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175에서 280이라는 과거보다 확실히 완화된 기준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나는 이 수치도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치료란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한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며 호르몬도 만든다. 온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약 4분의 1은 뇌신경에 있을 만큼 뇌에도 필수적인 요소다.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면 뇌가 근육에게 내리는 명령도 막힌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건강하며 활동적인 사람에게 물어보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분명 높을 것이다. 꼭 필요한 물질을 일부러 약으로 줄이는 것은 돈만 낭비하는 셈이다. 게다가 약의 부작용도 문제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메로마치는 근육을 녹이고 간 기능 장애나 말초 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위험이 있다. 이는 모든 약이 마찬가지지만 신약은 특히 위험하다. 팔기 위해 효과를 강화했기 때문에 부작용 또한 더욱 심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는 부작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이곳저곳에 처방하고 있다. 열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감기로 열이 나면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부모는 매우 걱정이 된다. 하지만 발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빨리 회복하기 위해 면역체계가 필사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또 열이 41도까지 올라도 뇌증, 즉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며 열이 나는 병, 그런 병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초조한 마음에 해열제로 열을 낮춰도 나중에 다시 열이 오르고 질병의 경과를 알기 힘들어져서 도리어 치료가 늦어진다.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열을 내리면 깨끗이 회복되어 질병에 대한 자신감과 담력이 생긴다. 열이 나고 병이 치료될 때마다 인체는 점점 강해진다. 열이 나도 약을 먹지 않는 것이 약을 끊는 첫걸음이다. 이때 몸이 축 처지지 않는다면 목욕은 괜찮다. 특히 땀으로 몸이 끈적끈적할 때 재빨리 목욕이나 샤워를 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져서 푹 자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열이 나면 쉽게 피곤해지기 때문에 장시간 목욕은 금물이다. 아이가 고열로 힘들 때, 그리고 힘들어 보일 때 어떤 것을 해줄 수 있을까? 정말 힘들어 보인다면 몸을 차갑게 해준다. 이마를 차갑게 하면 서늘해져서 기분이 좋지만 체온을 내리는 효과는 없다. 그보다는 목덜미나 겨드랑이 및 서해부 등을 그런 굵은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를 차갑게 식히면 편안해진다. 차가운 물을 넣은 페트병을 수건에 감싸서 몸에 대주면 좋을 것이다. 약이 미치는 영향은 나이가 들수록 강해지고 개중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도 많이 있다. 노화와 함께 내장 기능이 약해질 뿐더러 체력은 물론 약을 분해하거나 배출하는 힘도 떨어지기 때문에 예측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 쉽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약해에 의한 치매 혹은 치매와 유사한 증상이다. 65세가 넘는 사람이 갑자기 치매에 걸린 것처럼 보인다면 그 원인은 약에 있을 수 있다.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을 모두 확인해보자. 신경 안정제, 수면제 등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은 물론 시판되는 비염약, 감기약, 빈뇨 실금 치료제, 멀미약 등 흔한 약이라도 항콜린 작용을 일으킨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고령자의 중추신경에 영향을 미치기 쉽고 기억장애나 환각, 착란 등을 자주 일으킨다. 부모님이 수면제 한 알 때문에 치매에 걸렸다고 말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다음은 두통약입니다. 만일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약물 과용 두통으로 의심해보자. 한 달에 15일 이상 두통에 시달린다. 두통약을 한 달에 열흘 이상 복용한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아프다. 이전에는 효과가 있었던 약이 더 이상 효과가 없다. 두통약을 먹기 시작하기 전보다 두통이 심해졌다. 통증의 수준이나 증상, 부위가 날마다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약에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든 자력으로 극복해서 약에 의존하는 인생에서 벗어나보자. 첫 번째, 아침 일찍 일어난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해를 맞이하는 습관을 갖는다. 비가 오는 날에도 일어나서 바로 창문을 열거나 베란다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러면 몸의 내부 시계가 다시 맞춰져서 아침 6시에 일어났다면 17시간 정도 지나 밤 11시쯤에는 저절로 잠들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심호흡에 신경 쓴다. 숨을 천천히, 충분히 내뱉으면 저절로 호흡이 깊어지고 마음이 안정된다. 세 번째, 운동을 한다. 빠른 걸음으로 걷기, 체조, 걸레질 등의 전신 운동을 매일 한다. 무엇이든 괜찮으니까 살짝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일주일간 계속하면 지긋지긋한 두통도 분명 개선될 것이다. 반드시 해보자. 드물게 뇌경색, 녹내장 등의 심각한 질병에서 오는 두통도 있다.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는 극심한 통증이나 심한 구역질, 형급증, 의식장애 등의 그런 두통이 온다면 병원으로 반드시 가야 한다. 1세 미만의 아이에게는 꿀을 먹이지 말자. 보툴리누스균의 포자가 섞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포자는 땅속이나 공기 중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성인의 소화기관 내에서는 발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이의 몸속에서는 발화를 하기 때문에 유아 보툴리누스증이라는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손끝 갈라짐, 건조하거나 거친 피부, 아토피, 주부 습진, 노인에게 나타나는 피부 가려움증, 그리고 피부에 생기는 각질 등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다. 그렇다면 계면 활성제를 의심해보자. 여기서 계면 활성제란 기름과 물을 결합시켜주는 그런 물질이다. 특히 이것은 바디워시, 샴푸, 린스, 로션, 크림, 그리고 비누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릇을 닦으면 곧바로 손이 거칠어지거나 입욕제나 보습 크림으로 피부가 촉촉해진 것 같은데 얼마 안 가서 다시 건조해진다면 계면 활성제가 원인일 수 있다. 계면 활성제 때문에 우리 피부에 있는 수분이 비누와 결합돼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천연 비누를 사용하면 부작용이 작겠지만 비용 문제라든지 그리고 성능 문제 차이 때문에 석유에서 유래된 계면 활성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물질은 경수에서도 거품이 잘 나고 오염도 잘 지워지는 대신 피부 본래 유분을 너무 많이 빼앗아 가서 다양한 피부 질환을 유발합니다. 입욕제나 크림, 린스 등도 사실은 피부를 거칠게 합니다. 피부나 머리카락이 거칠어졌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약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계면 활성제를 끊는 수밖에 답이 없다. 주말 등의 휴일에는 비누나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피부나 머리카락 등에 되도록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물로 얼굴을 닦아도 유분을 빼앗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세안도 피한다. 그릇을 닦을 때도 세제가 필요하지 않는 천을 사용하거나 고무 장갑이나 얇은 비닐 장갑을 끼고 가급적이면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피부가 거칠어졌을 때는 그 부분에 올리브 유일, 마요 등 100% 천연 유분으로 자주 발라준다. 2, 3일 동안의 연유는 피부를 회복시킬 좋은 기회이다. 계면 활성제가 피부에 닿지 않도록 노력해보자. 미국에서는 이전의 검진 결과와 연령에 따라 위암, 폐암, 자궁경부암 등의 검진을 중단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노년기 남성의 절반 정도는 사후에 해부하면 전립선에서 암이 발견된다. 하지만 이는 인체에 완전히 무해하다. 미국 국립암센터는 검진이 정밀해질수록 암이라고 부르는 질병의 범위가 넓어진다.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갑상선암은 과잉 진단되기 쉽다. 죽음에 이르지 않는 종양을 더 이상 암이라고 부르지 말자. 환자를 겁주는 일일 뿐이다 라고 부르짖지만 의료계는 암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질병의 종류가 적어지면 수입도 줄기 때문에 짐짓 모른 채 한다. 약품 광고부터 후생노동성의 홈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에서 효과가 기대된다는 공허한 말이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누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단 말인가? 병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으며 수명은 어느 정도 연장되는가? 효과가 없으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모두 불분명하다. 이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손쉽게 발뺌할 수 있는 교묘한 표현이다. 효과가 기대된다는 말은 효과가 어떤지 알 수 없어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뜻이다. 결국 아직 인체 실험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신종 인플루엔자라고 하면 모두가 얼어붙는 이유 중 하나는 스페인 독감과 같은 팬데믹의 무시무시함이 자주 회자되기 때문일 것이다. 스페인 독감은 지금부터 100여 년 전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전 세계에 널리 퍼졌다. 사망자가 5천만 명에 육박한다는 설도 있고 미국에서도 다수의 사망자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다. 하지만 계절성 인플루엔자, 즉 독감으로 인한 일상적인 사망률과 별 차이 없는 지역도 많이 있었다. 왜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일까? 다양한 연구가 그 수수께끼를 풀어냈다. 진짜 범인은 해열제였던 것이다. 스페인 독감의 사망률이 눈에 띄게 높았던 이들은 군인이었다. 당시 군대에서는 많은 양의 아스피린을 해열제로 상용했다. 그리고 스페인 독감에 감염돼 고열이 나서 아스피린을 먹은 뒤 뇌나 간에 장애가 일어나 급사한 젊은 군인들이 속출했다. 아스피린은 발열성 감염증에 사용하면 일상적인 양으로도 라이징후군, 즉 감기나 수두 등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치료 말기에 간의 지방 변성과 뇌 급성 부종으로 갑자기 심한 구토를 일으키거나 혼수 상태에 빠져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이러한 라이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음이 밝혀져서 사용이 제한된 약이다. 스페인 독감 때는 전 세계에서 아스피린을 대량으로 투여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심각한 라이 증후군을 일으킨 것이다. 결국 스페인 독감의 대량 사망은 진짜 무서운 것이 인플루엔자가 아니라 약이며 팬데믹은 약 때문에 발생한 재해임을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약의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인플루엔자는 무섭다, 생명을 빼앗는다, 이렇게 겁만 주면서 효과가 없는 백신이나
치료제를 팔아 치우고 있다. 암이 커지는 것을 막는 방법이 없냐라는 질문을 들으면 나는 항상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대로 섭취해서 세포막을 강하게 만들자. 암은 정상세포를 파고들어 넓게 퍼지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이 많은 소고기 등심이나 참치 뱃살, 장어를 권한다고 대답한다. 세포막이 강해지면 암뿐 아니라 세균과 바이러스도 잘 막아낼 수 있고 염증에도 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암을 막으려면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는 말은 큰 오해이다. 바이러스나 세균 등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은 분명히 면역세포가 걸러주지만 암세포는 몸속 정상세포가 조금씩 변해서 자란 것이므로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 암이 발생된 후 면역세포요법 등을 실시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암이나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강한 세포막을 만드는 재료는 바로 콜레스테롤이다. 콜레스테롤이야말로 장수하는 약인 것이다. 실제로 일본 남성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오래 사는 데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약을 먹이는 곳은 일본뿐이다. 핀란드에서 실시한 최장 18년에 달하는 실험 또한 영양 지도를 받은 쪽이 심장병 사망률은 2배 이상, 전체 사망률은 1.4배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키스 박사는 1970년대 식품 속 콜레스테롤과 혈액 속 콜레스테롤에는 어떤 관련성도 없다고 발표했다. 또한 1975년 국립영양연구소가 50세까지의 성인에게 열간 달걀을 하루 10개씩 먹게 한 실험 결과 그 결과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평소 그대로였다.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30일간 달걀을 매일 한두 개씩 먹게 한 다른 실험에서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변화가 없었다. 차나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중추 신경계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뇌를 깨우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잠 기운이 날아가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과 의욕이 샘솟는다. 원기 회복 효과도 높아 올림픽 등의 스포츠 경기에서는 혈액 1리터당 12mg 이상의 카페인이 검출되면 도핑이라고 간주될 정도이다. 또한 카페인은 혈관에 영향을 미치고 신장 혈류량도 늘려주어 소변이 자주 나오게 된다. 거기에 기관지를 넓히고 위산 분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것은 뇌 덕분이다. 아무리 움직이고 싶다 한들 뇌의 명령이 없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몸을 자주 움직일수록 뇌는 바쁘게 일하며 다양한 표정을 처리하고 활성화하게 된다. 운동 능력이 젊어지는 것은 뇌가 젊어지는 것이다. 또 운동을 통해 근육량이 늘면 혈액의 양도 많아지고 따라서 뇌에 보다 많은 산소와 영양이 전달되어 뇌의 젊음을 주게 된다. 또 운동 습관은 의학적으로도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만약 게을러서 운동을 제대로 못하겠다면 껌 씹기를 하면 된다. 사실 턱 운동도 달리기나 걷기 못지않게 중요한 운동이다. 100세를 넘어서도 건강한 사람은 턱을 자주 움직여 분명하게 말하고 잘 씹어먹는다. 각각 107세, 108세까지 장수한 쌍둥이 자매 킨 할머니와 긴 할머니도 함께 큰 소리로 자주 말하고 호쾌하게 웃었다. 또 돌아가신 그 해까지 프라이드 치킨이나 햄버거를 덥석 물만큼 턱이 튼튼했다. 반대로 유동식에 의존하는 등 쉽지 않는 생활을 계속하면 단숨에 치매로 병석에 누워 지내기가 쉽다. 어금니가 빠지거나 남은 이가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치매율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잘 씹는 행동의 주된 효과는 다음과 같다.
침이 잘 나와 소화가 잘 되고 위장도 잘 움직인다. 침에는 면역물질, 단백질, 칼슘 등도 함유되어 있고 입안을 닦아주는 살균 효과가 있다. 충치부터 감염증까지 만병이 멀어져서 젊음과 건강이 유지된다. 씹을 때마다 잇몸을 마사지하기 때문에 치주염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 턱과 직접 연결된 뇌의 긴장이 풀려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20개 이상의 얼굴 근육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얼굴에 주름, 기미, 처짐을 예방한다. 음식을 씹어서 맛을 볼 때 오감과 운동신경이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에 좋은 뇌 트레이닝이 된다. 껌 씹기가 또 좋은 하나의 이유는 그다지 힘들지 않다는 것이다. 식사할 때 30번 이상 씹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동작이며 껌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씹을 수 있다. 또 껌을 씹으면 치간까지 깨끗이 청소가 될 수 있으며 마른 오징어나 말린 정어리를 씹을 때보다 치아나 잇몸이 부드럽게 부딪히기 때문에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마사지로도 안성맞춤이다. 또한 껌 씹기를 시작하는 순간 침이 많이 솟아나는 것과 머리 주변이 따뜻해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혈류가 높아졌다는 신호이다. 제대로 껌을 씹고 자주 수다 떨고 크게 웃으며 장수의 길을 더 가까이 다가가 보자. 적당한 술은 백약의 으뜸이지만 술을 마시면서 흡연하는 것은 절대 금해야 한다. 알코올 작용으로 담배 속 유해 물질에 독성이 강해지거나 흡수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니코틴은 알코올에 매우 잘 녹는다. 니코틴은 천연 유기 화합물, 알카로이드의 일종으로 그 독성은 청산가리보다 강하다. 어린아이가 입으로 섭취했을 때 치사량은 겨우 수 밀리그램, 계산상으로는 담배 20개 피 정도의 니코틴이면 성인도 죽일 수 있다. 술을 퍼부을 정도로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거나 하면 니코틴의 독성이 몸에 얼마나 많이 침투하는지 모른다. 나는 암의 발병을 바람 그릇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한다. 사람들은 모두 각기 다른 그 용량의 바람 그릇을 가지고 있으며 대기 오염물질, 방사선, 농약, 담배 등의 바람체가 그릇에 조금씩 쌓여간다. 이것이 가득 차서 넘치면 암이 발병한다는 발상이다. 담배의 바람 위험은 피운 양, 계속 피운 횟수, 알코올 병역 여부, 연령, 체질 등에 따라 크게 변한다. 한마디로 담배는 자기 의지로 피우지 않을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흡연의 피해를 미치지 않기 위해서도 담배만큼은 끊어야 한다. 예, 지금까지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에 대한 책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 알려드리진 못했지만 이 책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먹는 약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준 책입니다. 다소 좀 센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설명해드리진 않았고요. 실생활에서 잘 쓰는 그런 부분을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입니다. 부제는 담배보다 무서운 약 계속 먹을 것인가? 과잉진료의 진실을 폭로한 전직 전문의의 두 번째 양심 고백. 출판사는 더난 출판. 저자는 곤도 마코토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곤도 마코토. 1973년 게오기 주쿠대학교 의학부를 수석 졸업. 그리고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유방 온존 요법 선구자로서 항암제의 독성과 확대 수술의 위험성 등
암 치료에 관한 선구적인 의견을 일반인에게 알기 쉽게 소개했다. 또 암 방사선 치료를 전공하며 환자 입장의 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의료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그리고 주요 저서로는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암과 싸우지 마라, 그리고 암 치료로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의 90%는 병을 치료하지 못한다. 단지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할 뿐이다. 조금이라도 몸이 편해진다면 그걸로 괜찮을까? 하지만 약에는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독이 몸에 쌓이기 쉬워진다. 약이 필요한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심근경색 등 목숨이 위험한 증상이 나타난 경우. 두 번째, 먹었을 때 이전보다 건강이 확연히 좋아진 경우. 약은 독이다. 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 약학부 신입생이 첫 강의 때 배우는 말이다. 그러나 의사나 약사는 약의 독성을 환자에게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몸을 믿고 몸의 소리를 잘 들어보자. 약으로부터 자유롭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방법을 이 책으로 전한다.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세컨드 오피니언 외래의 환자들이 항상 나에게 하는 질문이다. 그들은 자각 증상도 없는데 치료를 권유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나는 세 가지 마음가짐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종이에 써서 직접 건넨다. 첫 번째, 진단을 잊는다. 두 번째, 검사를 받지 않는다. 세 번째, 의사를 멀리한다. 그러면 대개는 멍해지거나 한바탕 웃는다. 그러고 나서 과연 마음에 새기겠다, 불안해질 것 같지만 노력하겠다 같은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이것은 결코 농담도 과장도 아닌 40년 이상의 의사 경력과 10만 시간의 공부를 통해 얻은 세 가지 진실이다. 의료비에 돈을 가장 쓰지 않는 나가노현이 2013년 남녀 모두 일본 최고의 장수 지역 자리에 올랐다. 나가노 현민 1인당 약값을 포함한 의료비는 최근 16년간 전국에서 가장 적다. 의사나 병상 수, 입원 건수, 입원 일수도 일본에서 가장 적은 수준이다. 반면 집에서 숨을 거두는 재택 사망률이 14.9%로 일본에서 가장 높다. 결국 나가노현 사람들은 평생 의사로부터 철저하게 떨어져 생활하고 그럼으로써 제일 오래 산다는 것이다. 향전 의료라는 말이 있다. 일본에서는 국민 한 사람이 평생 사용하는 의료비 가운데 20%가 죽기 직전에 발생한다고 한다. 이 돈이 없다면 일본 의료계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많은 금액이 투입되고 있다. 유바리 시에서는 이런 향전 의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면 모두 픽픽 쓰러지듯 일찍 죽었을까? 아니다. 반대로 일본의 3대 사망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낮았다. 대신 급증한 것은 자연사다. 이스라엘, 콜롬비아,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해외에서는 의사의 파업으로 구급 의료만 가동했더니 사망률이 낮아졌다고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을 들여 쓸모없는 검사를 하고 무의미한 수술이나 약으로 괴로워하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수명을 줄이고 있다.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는 일본에서만 2천만 명 있다. 또 아토피 환자는 1천만 명, 천식 환자는 400만 명이다. 갈수록 환자가 느는 세 가지 현대병의 증상을 억제하는 데 인기 있는 약이 바로 스테로이드이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
코르티솔과 같은 물질을 합성한 것으로 면역 반응을 강제적으로 억제하고 염증과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등 두 가지 작용을 한다. 그러나 증상을 억제하는 데 따르는 대가가 너무 크고 결국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별 생각 없이 아이들에게 줬다간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금단 증상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게 된다. 염증이나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효과만 보면 틀림없는 기적의 약이다. 피가 날 정도로 긁게 되는 심한 아토피성 피부염의 가려움이 거짓말처럼 딱 멈춘다. 천식 발작을 방지한다. 그 밖에 습진, 피부염, 벌레 물린 상처, 치질, 결막염 등 염증을 억제하는데도 폭넓게 사용된다. 문제는 효과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의존하기 쉽다는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사용량을 늘려가며 장시간 사용하기가 쉽다. 그러면 심한 부작용이 나타난다. 피부가 얇아져 바로 출혈하고 온몸에 습진이 생겨 빨갛게 짓무르고 쉽게 감염되며 위중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당뇨병이 발병하거나 그리고 위궤양이 생겨 피를 토하거나 위에 구멍이 뚫리고 우울증이나 백내장에 걸리며 뼈가 삭기도 한다. 깜짝 놀라서 스테로이드를 중단하더라도 극심한 금단 증상에 시달리게 된다. 원래 코르티솔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호르몬으로 부신 피질에서 매일 일정량 분비된다. 그러나 합성 코르티솔, 즉 스테로이드가 계속 들어오면 몸은 이를 남아둔다고 인식해서 스스로 분비되지 않게 된다. 그때 갑자기 스테로이드 복용을 중단하면 코르티솔이 부족해진다. 그러면 저혈당이 일어나서 의식 상실로 다시 뇌 장애로 이어지는 쇼크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특히 이런 스테로이드 약은 피부가 얇은 얼굴이나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유아에게도 안이하게 처방되어 피해가 확대되었다. 4년간 얼굴에 발라온 여성은 약을 중단한 순간 얼굴이 염증으로 부어오르고 강한 햇볕이나 머리카락 끝에 얼굴이 닿는 것만으로도 강렬한 통증과 갑작스러운 가려움으로 긁어대고 만다. 이런 증상을 호소했다. 이런 마법의 크림이라고 믿고 의지했더니 마약 같은 독약이었다 라고 털어놓았다. 금단 증상은 이뿐만이 아니다. 피부에서 체액이나 혈액이 배어나거나 피부가 벗겨져 떨어지고 만성 피로를 느끼는 등의 고통에 시달리다 못해 다시 스테로이드에 매달리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 정도로 문제가 많은 스테로이드가 전 세계 어린이들의 천식 치료에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벌써 여러 해째 키 성장이 억제될 뿐더러 그 영향은 스테로이드 사용을 중지하고도 이어진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다음은 혈압약입니다. 기준치보다 혈압이 높은 사람이 약으로 수치를 낮추면 수명이 늘어난다는 증거도 없거니와 혈압을 약으로 낮출수록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지고 사망률이 오른다. 혈압을 불필요하게 낮추면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고 혈액이 응고되어 혈관에 쉽게 쌓이기 때문이다. 또 혈압 강화제를 먹지 않는 75에서 85세 고령자 5,000명을 추적한 결과 혈압이 180 이상인 사람이 가장 오래 살고 140 이하인 사람들의 생존율은 크게 낮았다. 나이를 먹으면 혈관이 곧고 좁아지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야 몸에 혈액이 잘 돌게 된다. 나는 위 혈압이 연령에서 110을 더한 수치, 다시 말해 60세 이상일 경우 혈압이 170 이상이어도 혈압 강화제를 쓸 필요는 없다고 본다. 두통이나 현기증, 의식장애 등의 자각증상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혈압 강화제는 생명을 단축시킬 뿐이다. 또 일본 인간독협회는
65에서 80세 여성의 건강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175에서 280이라는 과거보다 확실히 완화된 기준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나는 이 수치도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치료란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한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며 호르몬도 만든다. 온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약 4분의 1은 뇌신경에 있을 만큼 뇌에도 필수적인 요소다.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면 뇌가 근육에게 내리는 명령도 막힌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건강하며 활동적인 사람에게 물어보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분명 높을 것이다. 꼭 필요한 물질을 일부러 약으로 줄이는 것은 돈만 낭비하는 셈이다. 게다가 약의 부작용도 문제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메로마치는 근육을 녹이고 간 기능 장애나 말초 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위험이 있다. 이는 모든 약이 마찬가지지만 신약은 특히 위험하다. 팔기 위해 효과를 강화했기 때문에 부작용 또한 더욱 심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는 부작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이곳저곳에 처방하고 있다. 열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감기로 열이 나면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부모는 매우 걱정이 된다. 하지만 발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빨리 회복하기 위해 면역체계가 필사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또 열이 41도까지 올라도 뇌증, 즉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며 열이 나는 병, 그런 병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초조한 마음에 해열제로 열을 낮춰도 나중에 다시 열이 오르고 질병의 경과를 알기 힘들어져서 도리어 치료가 늦어진다.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열을 내리면 깨끗이 회복되어 질병에 대한 자신감과 담력이 생긴다. 열이 나고 병이 치료될 때마다 인체는 점점 강해진다. 열이 나도 약을 먹지 않는 것이 약을 끊는 첫걸음이다. 이때 몸이 축 처지지 않는다면 목욕은 괜찮다. 특히 땀으로 몸이 끈적끈적할 때 재빨리 목욕이나 샤워를 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져서 푹 자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열이 나면 쉽게 피곤해지기 때문에 장시간 목욕은 금물이다. 아이가 고열로 힘들 때, 그리고 힘들어 보일 때 어떤 것을 해줄 수 있을까? 정말 힘들어 보인다면 몸을 차갑게 해준다. 이마를 차갑게 하면 서늘해져서 기분이 좋지만 체온을 내리는 효과는 없다. 그보다는 목덜미나 겨드랑이 및 서해부 등을 그런 굵은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를 차갑게 식히면 편안해진다. 차가운 물을 넣은 페트병을 수건에 감싸서 몸에 대주면 좋을 것이다. 약이 미치는 영향은 나이가 들수록 강해지고 개중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도 많이 있다. 노화와 함께 내장 기능이 약해질 뿐더러 체력은 물론 약을 분해하거나 배출하는 힘도 떨어지기 때문에 예측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 쉽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약해에 의한 치매 혹은 치매와 유사한 증상이다. 65세가 넘는 사람이 갑자기 치매에 걸린 것처럼 보인다면 그 원인은 약에 있을 수 있다.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을 모두 확인해보자. 신경 안정제, 수면제 등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은 물론 시판되는 비염약, 감기약, 빈뇨 실금 치료제, 멀미약 등 흔한 약이라도 항콜린 작용을 일으킨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고령자의 중추신경에 영향을 미치기 쉽고 기억장애나 환각, 착란 등을 자주 일으킨다. 부모님이 수면제 한 알 때문에 치매에 걸렸다고 말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다음은 두통약입니다. 만일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약물 과용 두통으로 의심해보자.
한 달에 15일 이상 두통에 시달린다. 두통약을 한 달에 열흘 이상 복용한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아프다. 이전에는 효과가 있었던 약이 더 이상 효과가 없다. 두통약을 먹기 시작하기 전보다 두통이 심해졌다. 통증의 수준이나 증상, 부위가 날마다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약에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든 자력으로 극복해서 약에 의존하는 인생에서 벗어나보자. 첫 번째, 아침 일찍 일어난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해를 맞이하는 습관을 갖는다. 비가 오는 날에도 일어나서 바로 창문을 열거나 베란다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러면 몸의 내부 시계가 다시 맞춰져서 아침 6시에 일어났다면 17시간 정도 지나 밤 11시쯤에는 저절로 잠들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심호흡에 신경 쓴다. 숨을 천천히, 충분히 내뱉으면 저절로 호흡이 깊어지고 마음이 안정된다. 세 번째, 운동을 한다. 빠른 걸음으로 걷기, 체조, 걸레질 등의 전신 운동을 매일 한다. 무엇이든 괜찮으니까 살짝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일주일간 계속하면 지긋지긋한 두통도 분명 개선될 것이다. 반드시 해보자. 드물게 뇌경색, 녹내장 등의 심각한 질병에서 오는 두통도 있다.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는 극심한 통증이나 심한 구역질, 현기증, 의식장애 등의 그런 두통이 온다면 병원으로 반드시 가야 한다. 1세 미만의 아이에게는 꿀을 먹이지 말자. 보툴리누스균의 포자가 섞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포자는 땅속이나 공기 중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성인의 소화기관 내에서는 발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이의 몸속에서는 발화를 하기 때문에 유아 보툴리누스증이라는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손끝 갈라짐, 건조하거나 거친 피부, 아토피, 주부 습진, 노인에게 나타나는 피부 가려움증, 그리고 피부에 생기는 각질 등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다. 그렇다면 계면 활성제를 의심해보자. 여기서 계면 활성제란 기름과 물을 결합시켜주는 그런 물질이다. 특히 이것은 바디워시, 샴푸, 린스, 로션, 크림, 그리고 비누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릇을 닦으면 곧바로 손이 거칠어지거나 입욕제나 보습 크림으로 피부가 촉촉해진 것 같은데 얼마 안 가서 다시 건조해진다면 계면 활성제가 원인일 수 있다. 계면 활성제 때문에 우리 피부에 있는 수분이 비누와 결합돼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천연 비누를 사용하면 부작용이 작겠지만 비용 문제라든지 그리고 성능 문제 차이 때문에 석유에서 유래된 계면 활성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물질은 경수에서도 거품이 잘 나고 오염도 잘 지워지는 대신 피부 본래 유분을 너무 많이 빼앗아가서 다양한 피부 질환을 유발합니다. 입욕제나 크림, 린스 등도 사실은 피부를 거치게 합니다. 피부나 머리카락이 거칠어졌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약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계면 활성제를 끊는 수밖에 답이 없다. 주말 등의 휴일에는 비누나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피부나 머리카락 등에 되도록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물로 얼굴을 닦아도 유분을 빼앗기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세안도 피한다. 그릇을 닦을 때도 세제가 필요하지 않는 천을 사용하거나 고무 장갑이나 얇은 비닐 장갑을 끼고 가급적이면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피부가 거칠어졌을 때는 그 부분에 올리브 유일, 마요 등100% 천연 유분으로 자주 발라준다. 2, 3일 동안의 연휴는 피부를 회복시킬 좋은 기회이다.
계면 활성제가 피부에 닿지 않도록 노력해보자. 미국에서는 이전의 검진 결과와 연령에 따라 위암, 폐암, 자궁경부암 등의 검진을 중단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노년기 남성의 절반 정도는 사후에 해부하면 전립선에서 암이 발견된다. 하지만 이는 인체에 완전히 무해하다. 미국 국립암센터는 검진이 정밀해질수록 암이라고 부르는 질병의 범위가 넓어진다.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갑상선암은 과잉 진단되기 쉽다. 죽음에 이르지 않는 종양을 더 이상 암이라고 부르지 말자. 환자를 겁주는 일일 뿐이다 라고 부르짖지만 의료계는 암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질병의 종류가 적어지면 수입도 줄기 때문에 짐짓 모른 채 한다. 약품 광고부터 후생노동성의 홈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에서 효과가 기대된다는 공허한 말이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누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단 말인가? 병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으며 수명은 어느 정도 연장되는가? 효과가 없으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모두 불분명하다. 이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손쉽게 발뺌할 수 있는 교묘한 표현이다. 효과가 기대된다는 말은 효과가 어떤지 알 수 없어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뜻이다. 결국 아직 인체 실험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신종 인플루엔자라고 하면 모두가 얼어붙는 이유 중 하나는 스페인 독감과 같은 팬데믹의 무시무시함이 자주 회자되기 때문일 것이다. 스페인 독감은 지금부터 100여 년 전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전 세계에 널리 퍼졌다. 사망자가 5천만 명에 육박한다는 설도 있고 미국에서도 다수의 사망자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다. 하지만 계절성 인플루엔자, 즉 독감으로 인한 일상적인 사망률과 별 차이 없는 지역도 많이 있었다. 왜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일까? 다양한 연구가 그 수수께끼를 풀어냈다. 진짜 범인은 해열제였던 것이다. 스페인 독감의 사망률이 눈에 띄게 높았던 이들은 군인이었다. 당시 군대에서는 많은 양의 아스피린을 해열제로 상용했다. 그리고 스페인 독감에 감염돼 고열이 나서 아스피린을 먹은 뒤 뇌나 간에 장애가 일어나 급사한 젊은 군인들이 속출했다. 아스피린은 발열성 감염증에 사용하면 일상적인 양으로도 라이징후군, 즉 감기나 수두 등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치료 말기에 간의 지방 변성과 뇌 급성 부종으로 갑자기 심한 구토를 일으키거나 혼수 상태에 빠져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이러한 라이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음이 밝혀져서 사용이 제한된 약이다. 스페인 독감 때는 전 세계에서 아스피린을 대량으로 투여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심각한 라이 증후군을 일으킨 것이다. 결국 스페인 독감의 대량 사망은 진짜 무서운 것이 인플루엔자가 아니라 약이며 팬데믹은 약 때문에 발생한 재해임을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약의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인플루엔자는 무섭다, 생명을 빼앗는다 이렇게 겁만 주면서 효과가 없는 백신이나 치료제를 팔아치우고 있다. 암이 커지는 것을 막는 방법이 없냐라는 질문을 들으면 나는 항상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대로 섭취해서 세포막을 강하게 만들자. 암은 정상세포를 파고들어 넓게 퍼지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이 많은 소고기 등심이나 참치 뱃살, 장어를 권한다고 대답한다. 세포막이 강해지면 암뿐 아니라 세균과 바이러스도 잘 막아낼 수 있고 염증에도 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암을 막으려면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는 말은 큰 오해이다.
바이러스나 세균 등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은 분명히 면역 세포가 걸러주지만 암세포는 몸속 정상 세포가 조금씩 변해서 자란 것이므로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 암이 발생된 후 면역 세포 요법 등을 실시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암이나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강한 세포막을 만드는 재료는 바로 콜레스테롤이다. 콜레스테롤이야말로 장수하는 약인 것이다. 실제로 일본 남성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오래 사는 데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약을 먹이는 곳은 일본뿐이다. 핀란드에서 실시한 최장 18년에 달하는 실험 또한 영양 지도를 받은 쪽이 심장병 사망률은 2배 이상, 전체 사망률은 1.4배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키스 박사는 1970년대 식품 속 콜레스테롤과 혈액 속 콜레스테롤에는 어떤 관련성도 없다고 발표했다. 또한 1975년 국립영양연구소가 50세까지의 성인에게 열간 달걀을 하루 10개씩 먹게 한 실험 결과 그 결과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평소 그대로였다.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30일간 달걀을 매일 한두 개씩 먹게 한 다른 실험에서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변화가 없었다. 차나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중추 신경계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뇌를 깨우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잠 기운이 날아가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과 의욕이 샘솟는다. 원기 회복 효과도 높아 올림픽 등의 스포츠 경기에서는 혈액 1리터당 12mg 이상의 카페인이 검출되면 도핑이라고 간주될 정도이다. 또한 카페인은 혈관에 영향을 미치고 신장 혈류량도 늘려주어 소변이 자주 나오게 된다. 거기에 기관지를 넓히고 위산 분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것은 뇌 덕분이다. 아무리 움직이고 싶다 한들 뇌에 명령이 없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몸을 자주 움직일수록 뇌는 바쁘게 일하며 다양한 표정을 처리하고 활성화하게 된다. 운동 능력이 젊어지는 것은 뇌가 젊어지는 것이다. 또 운동을 통해 근육량이 늘면 혈액의 양도 많아지고 따라서 뇌에 보다 많은 산소와 영양이 전달되어 뇌의 젊음을 주게 된다. 또 운동 습관은 의학적으로도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만약 게을러서 운동을 제대로 못하겠다면 껌 씹기를 하면 된다. 사실 턱 운동도 달리기나 걷기 못지않게 중요한 운동이다. 100세를 넘어서도 건강한 사람은 턱을 자주 움직여 분명하게 말하고 잘 씹어먹는다. 각각 107세, 108세까지 장수한 쌍둥이 자매 킨 할머니와 긴 할머니도 함께 큰 소리로 자주 말하고 호쾌하게 웃었다. 또 돌아가신 그 해까지 프라이드 치킨이나 햄버거를 덥석 물만큼 턱이 튼튼했다. 반대로 유동식에 의존하는 등 쉽지 않는 생활을 계속하면 단숨에 치매로 병석에 누워 지내기가 쉽다. 어금니가 빠지거나 남은 이가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치매율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잘 씹는 행동의 주된 효과는 다음과 같다. 침이 잘 나와 소화가 잘 되고 위장도 잘 움직인다. 침에는 면역물질, 단백질, 칼슘 등도 함유되어 있고 입안을 닦아주는 살균 효과가 있다. 충치부터 감염증까지 만병이 멀어져서 젊음과 건강이 유지된다. 씹을 때마다 잇몸을 마사지하기 때문에 치주염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 턱과 직접 연결된 뇌의 긴장이 풀려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20개 이상의 얼굴 근육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얼굴에 주름, 기미, 처짐을 예방한다.
음식을 씹어서 맛을 볼때 오감과 운동신경이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에 좋은 뇌 트레이닝이 된다. 껌 씹기가 또 좋은 하나의 이유는 그다지 힘들지 않다는 것이다. 식사할 때 30번 이상 씹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동작이며, 껌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씹을 수 있다. 또 껌을 씹으면 치간까지 깨끗이 청소가 될수 있으며, 마른 오징어나 말린 정어리를 씹을 때보다 치아나 잇몸이 부드럽게 부딪히기 때문에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마사지로도 안성맞춤이다. 또한 껌 씹기를 시작하는 순간 침이 많이 솟아나는 것과 머리 주변이 따뜻해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혈류가 높아졌다는 신호이다. 제대로 껌을 씹고 자주 수다 떨고 크게 웃으며 장수의 길을 더 가까이 다가가 보자. 적당한 술은 백약의 으뜸이지만 술을 마시면서 흡연하는 것은 절대 금해야 한다. 알코올 작용으로 담배 속 유해 물질에 독성이 강해지거나 흡수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니코틴은 알코올에 매우 잘 녹는다. 니코틴은 천연 유기 화합물, 알카로이드의 일종으로 그 독성은 청산 가리보다 강하다. 어린아이가 입으로 섭취했을 때 치사량은 겨우 수 밀리그램. 계산상으로는 담배 20개 피 정도의 니코틴이면 성인도 죽일 수 있다. 술을 퍼부을 정도로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거나 하면 니코틴의 독성이 몸에 얼마나 많이 침투하는지 모른다. 나는 암의 발병을 바람 그릇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한다. 사람들은 모두 각기 다른 그 용량의 바람 그릇을 가지고 있으며, 대기 오염물질, 방사선, 농약, 담배 등의 바람체가 그릇에 조금씩 쌓여간다. 이것이 가득 차서 넘치면 암이 발병한다는 발상이다. 담배의 바람 위험은 피운 양, 계속 피운 횟수, 알코올 병역 여부, 연령, 체질 등에 따라 크게 변한다. 한마디로 담배는 자기 의지로 피우지 않을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흡연의 피해를 미치지 않기 위해서도 담배만큼은 끊어야 한다. 예, 지금까지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에 대한 책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 알려드리진 못했지만, 이 책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먹는 약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준 책입니다. 다소 좀센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설명해 드리진 않았고요. 실생활에서 잘 쓰는 그런 부분을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